안녕하세요. 목이 많이 셨죠? 네. 요즘은 뭐 눈만 뜨면 강의를 해야 되니까 많이 셨네요. 네. 안 칼진 목소리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 251페이지 보면 이제 정비법 하는 거죠. 네. 쉬워요. 얘는 진짜 쉬운 거예요. 이제 개발법, 정비법은 쉬운 거예요. 보세요. 예.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이 돼요.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는데 이 용도지역을 잘, 이 용도지역 지정을 잘하기 위해서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 지역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광역 도시계획에 의해서도 이렇게 지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은 하나의 도시에도 지정될 수 있지만 인접한 시군하고 연계돼서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시도에 걸쳐서 지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요 맥락이. 그래서 지정하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고 도시지역 외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다 부합되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토지는. 근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 자,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정비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돼서 나오기는 하지만 사업의 시행은 어느 법에 의해서?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비 사업의 시행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 무슨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여기에 나오잖아. 무슨 사업이라고? 무슨 사업이요? 그래요. 이렇게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순간, 이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지우면 돼요, 이거를.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정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를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워버리고 그러면 얘도 지우는 거죠. 정비사업과 관련돼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지침을 정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업하는 거를 보면 뭐를 수립해서 어떤 정비사업을 할 건지 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에서 보면. 그래서 어떤 정비사업, 어떤 규모로 언제 할 건지 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이 정비구역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는 거예요? 정비 사업에. 그럼 여기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건축물이 새 거가 아니라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얘기고, 이미 여기 개발되어 있으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도로 같은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반시설도 있고, 근데 이 기반시설도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거 놀이터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이터를 제가 못 그리잖아. 그러면 뭐 놀이터처럼 쓰면 되는 거죠. 놀이터 샥 이렇게. 이 놀이터 같은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비구역을
정비에 나가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면 정비 사업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쵸? 저런 데서만 일어난다며. 그러니까 첫 번째,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거 지역에서. 이해 가죠?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이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도시 환경을, 무슨 환경을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한 가지 아주 독특한 게 있는 거예요. 정비구역하고 관련 없이, 뭐와 관계없이? 정비구역하고 관계없이 가로구역에서, 어디에서요? 가로구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가로주택 정비사. 얘만큼은 가로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는 이거 나와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뭡니까? 기반시설이 뭡니까? 공동이용시설이 뭡니까? 정비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아, 벌써 다 끝난 거지 뭐, 여기서 이렇게 딱 오면은. 근데 또 한 가지 아주 독특한 게 있는 거죠. 보세요. 이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사업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 있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요. 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뭐 기반시설에 관련된 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을 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계획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정비사업 전체에 대한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을 별도로 미리미리 수립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계획이 정비 기본계획이에요. 무슨 계획이라고요? 정비 기본계획. 그래서 얘는 정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해놓는다. 그 계획의 이름이 뭐다? 정비 기본계획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알겠지만 기본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기본 행정계획의 기본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다 지역계획이죠. 무슨 계획이라고요? 그럼 여기에 장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지사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계획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하나의 도시의 어디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도 누가? 시장이. 여기는 군수도 안 들어옵니다. 시장이 몇 년을 단위로? 10년을 단위로, 10년을 단위로 미리미리 이 시 전체에 대한 정비사업의 지침을 정해주기 위해서 뭐를 수립하라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몇 년마다? 5년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늘 맨날 배우는 거, 행정계획의 기준 같은 거는 다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국장이 정해줘요. 그러면 이런 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해주는 방침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기본 방침은 누가 정해준다고요?
국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의 전체적인 지침을 정해주는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방침은 누가 정해준다? 국장이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정비사업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게 얘네들의 의의를 알아두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틀려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하나하나의 의의를 잘 알아두면 정비사업은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다른 데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가 중요하다고요. 정비사업에 관한 거죠. 네. 용어정인데 틀린 걸 찾으세요. 주거환경 무슨 사업 나와요? 관리사업이 나와요. 주거환경 관리사업 나오면 성격을 잘 파악해야 돼. 얘. 자, 주거환경 관리사업 나오면요. 여기는 그냥 이거 나오면 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돼요.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확충해주고 자, 주택 등을 개량, 보전, 정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무슨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맞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사업 나오죠? 개선사업 나오는 거죠? 개선사업은 이거예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 나오죠? 그럼 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키워드는 어디라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주거 환경 이런 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그래서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3번. 재개발 사업 나오죠?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뭐하고?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모된 곳에서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재건축사업 나오는 거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뭐한데 양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속에서 딱 정리하고 가야지. 흔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집 갖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공익성, 사익성. 그러니까 사익성이 강한 사업은 투기적 사업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전, 진단. 그 개념에서 이제 이거를 알아두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은 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들어와라? 안전 진단. 그래서 이 안전 진단도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지네들이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안전 진단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해주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안전 진단해서 야, 진짜 여기 재건축 사업 해야 되겠다 라고 인정하면 그때서야 재건축 사업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합을 결성해서 뭐를 결성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무슨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환권 방식. 하여튼 조합 나오면 무조건 되고 환권 방식. 이 얘기가 뭐냐? 니네들 돈 들여서 니네들이 낡은 건축물 허물고 새 거 지어서 가져가. 이 사업 아닙니까? 해야 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서 자기네 돈 들여서 지네들이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비구역이 아니면 어때?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반드시 헌건축물 갖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재건축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건축물 갖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건축물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뭐까지? 부속, 토지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 개념에서 딱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 정비구역에서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고 어디에서 한다고? 가로구역에서. 가로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거니까 이 가로구역은, 이 가로구역은 여기에 뭐가 많아야 돼요? 개선사업 해야 되니까 무슨 건축물이 많아야 돼? 아,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가로구역이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 가로구역 안에 전체 건축물 중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아야 됩니다.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이고, 얘 주거환경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후불량 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 뭐 공동주택 합칠 거 없이 주택은 몇 개 이상 있어야 되고, 20개 이상이어야 되고, 맞아요? 이 가로를 그대로 유지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으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얘는 대규모로 한다고, 소규모로 한다고? 그래요, 소규모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 가로구역의 면적은 너무 넓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얼마 미만이어야 된다고? 그래요, 개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 개념의 이해를 잘 해주시면 정비사업은 끝난 거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2번.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대지란, 뭐 이렇게 대지 나오네요. 얘는 뭐 너무 쉬운 거지. 대지, 정비사업이니까. 얘는 사업하려면 이거를 싹 뭐 해야 돼요? 철거하잖아요. 그쵸? 철거해서 새 건축물 지으려고 이렇게 조성된 토지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고. 주택단지라는 게 나오는 거죠? 얘는 이렇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여기는 이미 개발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30호 30세대 이상 지은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고. 그럼 이거 지으려면 주택법에서는 부대시설도 설치하고 복리시설도 설치하라 그랬죠?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1단의 토지도 주택단지가 될 거고, 또 얘는 주택법에 의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하고 열지주택을 지은 토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서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건축법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것도 주택단지, 이것도 주택단지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1단의 토지, 이것도 뭐가 되고? 주택단지가 되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연립주택이 건설되는 1단의 토지도 뭐가 된다고요? 주택단지.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얘기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재건축 사업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고 나머지 사업들은 토지 등 소유자,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누구요? 지상권자. 단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가로구역에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니까 정비구역 안에 있어야지. 바깥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끝난 거예요, 벌써 얘는. 그쵸? 예. 틀렸네요. 예. 정관 회칙이죠? 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스 공급시설 같은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가스 공급시설이 공동이용시설입니까? 기반시설입니까? 그래요. 기반시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3번 갑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 나오는 거예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서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왔나요? 개선이, 개선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알아두셔야죠. 얘는 뭐 나와야 된다고? 도시, 저소득, 주민 나와야지. 그게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양호한데
밀집. 그러면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기반시설이고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맞죠? 재개발 정비구역 안. 토지 지상권자도 누가 된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 5번 나왔네요. 건축 허가를 얻어서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정비법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주택단지. 4번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개선사업 아니죠? 1번은 재건축, 2번은 재개발, 3번은 주거환경관리사업, 4번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일단은 맞죠? 근데 자 얘네들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도시환경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뭐 나와야 돼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확충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 5번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니까, 개선사업이니까 정비구역 안 건축물 소유자, 관리사업이니까 정비구역 안 지상권자, 재건축이네요. 얘는 정비구역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바깥에서도 할 수 있지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만 되는 거죠. 지상권자 그러면 X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가로구역에서 지상권자.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소유자. 이런 너무 쉬운 문제. 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가로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 소규모니까 1만 미만. 종전의 가로를 유지해야 되니까 관통하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야 되니까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합쳐서 20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7번 용어 및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재개발 사업, 열악, 밀집, 주거환경 개선. 1번이 맞고요.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자,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하라고요? 조합.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누가 하라고요? 조합이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 환권 방식. 이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한다. 틀렸어요 벌써. 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는데 조합은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시장분수, 주택공사 등하고 같이 할 수 있지 사익성이 있는 재건축 사업은 건설업자하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린 거고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까지? 40년까지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이 철거 후 신축 비용보다 큰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 이번에 하나 개정된 거 하나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지금 4번은 준공일 기준으로,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 이거 나오는 거죠? 네, 이거 말고 준공일 기준으로, 준공일 기준으로 자 20년 이상에서 조례로 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것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게 한밖에 없었어요. 20년 이상. 그리고 상한을 주어지지를 않았는데 요번에 개정이 돼갖고 수업시간에 했을 텐데 자 몇 년까지? 20년 이상, 30년 이하. 요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꼭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비교해서 하나 알아두세요. 자 요번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장, 이거는 공동이용시설이 맞죠. 근데 공원, 주차장은 기반시설이죠. 네, 틀렸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죠. 임차권자 틀렸고요. 8번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광장이지. 광장이 기반시설이죠. 놀이터, 타가소, 마을에 간 구판장은 뭐예요? 공동이용시설. 용어정, 용어정. 자, 용어정이 이거 좀 잘 좀 알아두시고. 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정비사업 여섯 가지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업 시행으로 가보면 질 먼저 나오네요. 기본 방침 나오네요. 방침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한다고? 국장 써놓고 기본 계획 나오죠.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시장. 정비 계획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수립해라. 방침이잖아. 방침은 누가 한다고? 국장. 몇 년마다? 10년마다. 1번이 틀렸고요. 기본 방침에는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맞아요.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시장 나왔죠? 얘는 무슨 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고? 5년마다. 기본계획에는 이거잖아요. 기본계획이 도시 전체에 대한 정비사업, 도시 전체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해 주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얘는 계략적인 정비 예정 구역의 면적, 계략적인 정비 예정 구역의 면적,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 계획. 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 속에는 자,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도 포함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를 어느 정도로 개발할 건지에 대한 밀도 계획. 무슨 계획이요? 밀도, 건폐율, 용적률과 같은 무슨 계획? 밀도 계획 같은 거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면 기본 계획에는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이거죠. 얘가 전체적인 정비사업의 지침 정해주는 거니까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의 모두에게 부합되게, 항상 이렇잖아. 부합되게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정비계획이다. 그러면 정비계획은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물어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전체적인 정비사업의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니까 기본계획이고, 얘의 지침을 받아서 얘의 뭘 받아서? 지침대로. 맞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여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정비사업이 어떤 정비사업인지, 어떤 규모로 할 건지, 규모 같은 거 따지는 거 보면 이런 거 있는 거죠. 이런 거. 일단은 얘는 정비구역에 구체적인 면적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건축물의 규모도 정해줘야죠. 주용도를 정해줘야죠. 이게 주택인지 상가인지 공장인지. 그리고 이거를 하는 규모, 건폐율, 용적률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높이 어떻게 할 건지 정해주는 계획이 정비계획이에요. 이 정비사업을 이러한 규모로 언제 할 거며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 건지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정비계획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가봐요.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에요. 무슨 계획? 기본계획. 그러면 시장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시장이 몇 년을 단위로? 10년 단위로. 산업의 유치 업종 및 배치 계획.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이거 너무 쉬운 거야. 정비사업이 뭔지 아시지? 정비사업 여기 써 있잖아. 뭐 하는 거라고?
주거 환경 개선하거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이해 가요? 예. 산업 배치, 산업의 유치 업종 이런 거 정비 사업하고 관련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이거 모르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예? 산업의 유치 업종 및 배치 계획은 이 정비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고 없다고? 여태껏 주거 환경 개선합니다. 도시 환경 개선합니다. 이거 공부해 놓고 산업의 유치 업종 및 배치 계획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이거 고민한다면 그 사람은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이 2번과 같은 계획은 정비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어느 사업하고 관련돼 있겠어요? 도시 개발 사업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산업 유치 업종 및 배치 계획 같은 거 있죠? 요거는 개발법상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거 곤란해지 못하면 골 때리는 겁니다, 이거. 기본 계획의 작성 기준, 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고? 국장. 그러니까 틀렸고.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했어요. 자, 보세요. 시장이 기본 계획 수립했어요. 여기와만 관련된 거죠?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요? 자기가 확정해요. 자기가 확정해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 기본 계획은 정비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립해서 확정하지만 이게 이렇게 수립됐다라는 걸 기준을 정해주는 장관에게는 뭐는 해야 돼요? 보고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뭐는 하라고요? 보고는 하세요. 이게 맞는 얘기고요. 시장은 기본 계획에 대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검토. 타당성검토는 항상 몇 년마다? 5년마다. 이제 3번 가는 거예요.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지정.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거 다 알면. 그렇죠? 얘가 부합되게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한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뭐 되면? 도래되면. 누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정비 사업, 어떤 규모로, 언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지 정하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했으니까 누구에게? 시, 도지사에게. 그러나 대도시 시장은 자기가 직접 결정하죠. 정비구역의 지정을 뭐 하세요? 신청하세요. 갑니다. 어느 것부터 보셔야 되냐면 1번 순서가 막 엉망진창이네. 한번 가봐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면 당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이 정비 사업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 정비 구역을 복합 개발하고 복합 정비하고 싶어요. 무슨 정비? 복합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하다면 정비 계획 안에 복합 정비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 거죠. 필요하다면 지구 단위 계획을 정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품고 구역이 지정되면 이 정비 구역은 자동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먼저 시작된 거야.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 놓고 나중에 3년 안에 뭐를 수립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맞아요?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동적으로 뭐 된다고? 정비구역이 된 것으로 봐야지
별도로 정비구역을 지정해라.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죠. 요번에 2번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은 누구 나와야 돼? 시장. 군수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시장은 10년 단위로 작성. 틀렸고, 시장이 기본계획을 뭐 했다면? 수립했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라? 아니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도지사의 승인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아. 다만 인구 50만 이상인 시가 아닌데,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인데, 맞아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그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 시장이 수립했다면 도지사의 뭐를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나오면 틀려요.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스스로 뭐 하는데? 확정하는데. 맞아요? 자, 이렇게 확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기본계획에는 무슨 계획? 기본계획에는 정비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O예요? X예요? X. 정비구역의 구체적인 면적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야? 정비계획.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가 들어가야 되겠죠. 틀렸고,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무슨 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고? 국장.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설명입니다. 옳은 거. 대도시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맞잖아. 1번. 도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X. 대도시 시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스스로 확정하면 되는 거지. 승인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고. 대도시 시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자기가 직접 협의하는 거지. 도지사에게 요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고. 대도시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얘가 맞고. 대도시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받아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5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뭐 수립해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뭐 하세요? 신청하세요. 맞잖아요. 자,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면 서면으로 주민에게 알려주고요. 주민에게 서면으로 뭐 해주고? 통지해주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얘는 30일 이상 공람하고. 30일 이상 뭐 하고요? 공람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해줘야지? 60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거치고 며칠 이상?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의회로부터 의견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하고자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이거 이제 이렇게 지정 신청이 있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을 뭐하고? 지정하고 이를 고시해 줘야 되겠죠. 고시했다면 고시 내용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장관에게 뭐 해주고? 보고해주고 일반에게 열람하면 되는 거죠.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으면 포함된 내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정비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동적으로 뭐된 것으로 본다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거고요. 자, 6번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뭐 다 내 건축물도 있지만 거기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조건 되고 세입자들도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거, 건축선에 관련된 건 여기 지침 정해주는 거에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들어와야 되겠어요.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건축선에 관한 건 기본계획이 아니라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고 시군은 기본계획, 그러면 무조건 대가 틀렸죠. 군은 빠져야죠. 시장은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물의 무슨 계획? 밀도계획. 여기 있잖아요. 밀도계획. 밀도계획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기본계획.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건폐율, 용적률 정해주는 건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정비계획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의 내용 중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있죠? 요 변경은 경미합니다. 그래서 요 경미한 거는 각종 절차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기본계획 이거 수립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기본계획은 14일 이상 공람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지방의회 의견 듣죠? 지방의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경미한 것들은 이 절차들을 싹 뭐 할 수 있다고요? 생략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변경계획이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요? 5번. 7번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 뭐 다 해줬네 이건. 명칭, 면적, 예정시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아니 지금 여태껏 기본계획 정비계획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부했으면 조합원에 관련된 거 아니다라는 건 알 수 있잖아. 예.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정관. 정관에 들어가는 게 정관에. 됐어요?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질시음 문제 18일 때. 아이고 이거 누가 틀려. 8번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내용 중 틀린 것은? 시장은 아니, 시장은 그러면 무슨 계획이에요? 기본계획.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맞죠? 시장 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 부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여기 저게 기본계획에 보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정해준다 그랬죠? 이때가 도래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한 기간에서 1년이 지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몇 년, 2년 이상이 아니라 몇 년 이상,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줘야 되고요. 반영 여부 알려줘야죠. 며칠이라고 60일. 근데 부득이하다면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5번 정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에요. 그러면 지정 내용을 고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관에게 뭐하고 보고하고 일반에게 뭐하라고요? 열람해라. 9번 끝났네. 이거 뭐 맨날 똑같은 거. 어쨌든 일반 사인들은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는 개발행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하려면 시장군수한테 뭐 받아라? 허가. 근데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뭐 없이도 할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수 있다. 가보죠. 허가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장이라면, 아, 이거는 또 뭐냐면, 또한 번, 이거 똑같이 다 여기서 배운 건데. 자, 국회법에서는 이런 얘기 합니다. 사인의 개발행위는 제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 행정주체면 다할수 있다고 그랬죠? 누구도 할수 있다고. 국장도 할수 있고, 누구도 할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수 있고, 누구도 할수 있고, 시장, 군수도 할수 있어요. 근데 제한하려면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제한 대상 구역, 지역을 지정하고 제한합니다. 그랬을 때 제한은 원칙은 1회 안에서 몇년 이내? 3년 이내. 근데 계획을 수립 중이면 1회 안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장관하고 시도지사라면 심의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 모두 들으라고요. 의견도 들어라. 뭐 이런 거 저쪽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법에서는 전체적인 토지 이용에 관련된 거니까 어떨 때 제한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녹지 지역하고 계획 관리 지역인데 자, 우량 농지, 수목, 조수류를 보존해 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어요. 문화재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도시군 계획을 수립 중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제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정비 구역도 똑같이 이렇게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정비 구역에서는 여기에만 한정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비 구역에서는 권리 산정 기준일. 무슨 일이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라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고시래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고 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생기면 그 자는 권리자가 될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기 전에 사람들이 권리자가 되기 위해서 막 여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렇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투기 수요의 유입을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허가를 제한하는 이유가 투기 수요의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지역.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똑같아요. 장관 시도지사, 누구는? 시장, 군수는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추가적인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얘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뭐만 제한되느냐? 지분 쪽 얘기. 무슨 쪽 얘기요? 지분 쪽 얘기.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하고 토 지의 분할, 요두 가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는 기간은 몇 년? 3년인데, 얘는 요것만 방지하고, 요기에서 요것만 방지하는 거죠? 자, 1회 안에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1번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를 제한하려는 자가 장관 시도지사라면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심의 후에가 아니라 심의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뭘 들으라고요? 의견을 들어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장관, 시도지사의 권한이다? 아니라고.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다고.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왜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3번이 맞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이지 형질 변경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제한 기간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 네, 연장할 수 있죠? 자,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틀렸고. 자, 10번 갑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거. 아, 이 사람 1번 문제 되게 좋아하네. 아까 읽어준 거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허가받아야죠. 다만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국계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완화규정은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만약에 의제가 됐다면 준용해줘야 되겠죠. 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받아서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 기득권자 아닙니까? 보호되죠? 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3월이 아니네요. 신고만 하면 계속할 수 있다. 11번,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탈곡장, 비닐하우스, 경작, 종모 배양장, 생활을 위한 거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도 원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다만 농경지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12번. 똑같은 얘기.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는 행위는 허가받아야 되고요. 자, 시행자가 있다면 미리 시행자의 뭘 듣고? 의견을 듣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하기 전에 뭐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아야지. 원래는 허가 받아야지. 근데 경미한 건 뭐 없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이거 틀리면 안 되지. 4번. 자, 이번에는 기득권자는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뭐만 하라고? 신고. 맞잖아요.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13번. 허가 받아야 되는 거. 가설건축물의 건축, 중목의 발췌, 공유수면 매립,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다 허가 받아야죠. 14번. 시장군수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한번 지어볼까요? 그러면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다 배운 거. 이것만 알면 다 끝이지. 원래는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다? 조합이 하는 거예요. 조합이 됐어요. 자, 모작성에서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뭘 받아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자, 인가 고시했다면, 자, 이제 사업하는 면, 아까 얘기해줬네. 조합이 한다는 건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 환권 방식. 그럼 뭐 작성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뭐 해서? 수립해서. 인가 받겠죠? 시장군수한테 인가 받고, 시장군수가 뭐 해주면? 고시를 해주면. 얘는 정비사업이니까
인가고시가 있으면 정비사업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철거. 이거 철거해야지. 아까 정비구역 여기 그려줬잖아. 정비구역. 그쵸? 철거하고 나서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나고 났다면 뭘 받고? 준공 인가를 받고 제대로 잘했다면 공사 완료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해주면 맛 교환된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구역 지정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비 기본계획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 정해준다 그랬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준다는 얘기는 예 수립해서 구역 지정 신청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정한 정비 예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있어요. 그날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몇 년 안에 3년 지나도록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됐어요. 자,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자, 이번에는 정비구역 지정했으면 사업해야죠. 누가? 조합 결성해서. 근데 구역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되도록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받아서 사업해야죠. 네, 몇 년 안에?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즉 또 여기 한 가지 또 알아둘 건 정비사업은 이렇게 조합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의 설립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잘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 업무하기 위해서 뭐를 구성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추진위원회가 들어가면 구역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승인 신청이 없었을 때 승인 받고 나서 몇 년 안에? 2년 안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어요. 누가 할 수도 있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 그럼 이자들은 조합 결성한다 안 한다? 이럴 때는 안 하는 거죠. 이거 싹 지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3년 더하면 몇 년? 5년 안에 뭐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더 쉬운 거,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게 취소됐어요.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어요.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답은 1번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어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어요. 조합이 구역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2년 나오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누가 한대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안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5년. 얘가 틀렸네요. 자, 15번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14일 이상이에요? 30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봐봐. 지정하는 절차나 무슨 절차나 지정하는 절차나 해제하는 절차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 달라? 같죠? 저 지정할 때 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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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지정한다 그랬잖아. 그럼 해제할 때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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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14일 이상이에요, 30일 이상이에요? 30일. 이게 틀렸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관리에다가 동그라미 빵 쳐놓고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속에서 관리사업이 갖고 있는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야. 여기 한번 봐요. 사람들이 사업하기 싫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뭐 된 거예요? 해제된 거예요. 정비구역이 뭐 됐다고요? 해제됐어요. 그래도 이제 그 낡은 거 정비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걸 해주기 위해서 무슨 사업한다는 거야? 주거환경 관리사업한다는 거야. 그러면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시장군수가 해요. 시장군수가 정비 기반 시설 설치해주고 공동이용 시설 설치해주고 거기 낡은 집들이 있죠? 이것들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으로 해요. 즉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사업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해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여기 보세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자 아닙니까? 이 자가 정비구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했더니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뭐하면? 요청하면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좀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거하고 얘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16번부터는 잠깐 쉬겠습니다.